여러분, 동화.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일단은 아침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산균 보여주고 있죠? 유산균 이렇게 딱 한 포를 털어 넣어주고 아주 맛있다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네, 근데 수염이 굉장히 복스럽게 나왔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양제 먹어주고 있죠? 유산균, 아침에 항상 이제 락토피하고 유산균 먹어주거든요. 팔이 되게 굵어 보이네. 뭔가 화면에서 또 되게 크게 나오네. 자, 그리고 이제 TV를 조금 보면서 멍 때리는 쇼파에 누워 이제 앉아가지고 거의 뭐 누운 거죠, 저거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약간 탄산수 한 잔 먹어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한번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나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공복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단을 좀 변경을 했어요. 감자로 지금 변경을 시켰는데 이제 감자 200g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잘라요. 지금 제가 자르고 자꾸 잘라요. 200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제 숟가락으로 딱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200g을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멍 때리면서 스리라차 소스와 이제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 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머리도 이제 산발이 돼가지고 아주 쩝쩝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죠? 예.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항상 밥을 저렇게 먹습니다. 깔끔하게. 아, 근데 저게 이게 저거를 먹고 싶어서 제가 일어나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걸 먹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일어나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하고 이제 꾸역꾸역 이제 먹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이제 이렇게 감자는 저거는 와, 소금 뿌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자에 소금을 뿌려서 드셔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다 먹고 조금 쉬고 있다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나와서 아, 너무 덥다.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어. 완전 이제 푸르스름하고 진짜 엄청 맑았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수염을 안 자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많이 나오구나. 이제 벨트를 하고 이제 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헬스장 출근이 아니라 PT 하러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몬스터를 한 병 들면서 씩 웃어주는 이제 항상 출근할 때 한 잔 먹거든요. 아주 느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근데 너무 더웠어. 진짜 확실히 차에 타니까 더 더웠어. 36도 찍히더라고 차 안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헬스장 도착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찍었고요.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이 피지크, 요번에 첫 출전하는 친구, 파란 티셔츠. 저분이 이제 제 회원은 아니고, 이제 PT 회원분이신데, 이제 프로필 찍으셨고, 오른쪽 관장님이고, 이 친구는 이제 파란색 티셔츠는 이제 첫 대회 출전 중, 이제 한 대회가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여가지고, 그래도 밝게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PT를 두 개를 다 마무리하고, 예, 회원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차 타러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또 오늘은 원정 운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 운동을 가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원정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오늘은 리치웰이라는 이제 해머스트렝스 맛집의 헬스장을 이제 좀 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운전을 해서 이제 저때 이제 제가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삼다수 형님과 만남이 급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형님 운동하실래요? 그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급만남이 이루어져요. 영상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삼다수 형님을 기다리면서 주차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부스터를 먹는 모습을. 하, 부스터가 맛있어. 진짜 이제 부스터만큼 이 음료수가 없거든. 진짜 맛있었어요. 자, 해가지고 이제 삼다수 형님이랑 이제 카톡 하다가 이제 전화하는데 그 영상은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전에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이제 몬스터를 한 병 까기 전에 이제 삼다수영입니다. 전화가 와요.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상급자와 운동을 하면 좀 긴장을 합니다. 저는 삼다수영님도 이제 울산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유명했던 형님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을 안 하지만. 그리고 삼다수 형님이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티셔츠가 삼다수 형님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형님이랑 이제 형님 어떻게 지냈냐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헬스장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참 저한테 좋은 형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하이로우부터 먼저 지금 진행을 했고요. 삼다수 형님이 조금 이제 찍어주셨어요. 등 운동을 지금 하는 중인데 형님이 잘 찍으셨네요. 그래도 쭉쭉 이제 뭔가 오늘 운동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형님하고 상급자랑 같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운동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제가 최근에 운동이 정말 안 됐는데 형님이랑 운동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운동이 너무 잘 돼서 아 오늘 정말 퍼펙트한 운동이 아니었나.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던지는 식보다는 좀 정적으로 땡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 이제 그립도 잡았을 때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걸어주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광배근으로 끝까지 가져오는 느낌으로 저런 식으로 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 될 때는 살짝 시팅을 한 두세 개 써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근데 무거웠어 확실히. 20kg 두 개에 10kg 하나니까 진짜 무겁긴 하더라고요. 네, 역시 해머 스트렝스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언더그립으로 해서 이제 또 해머 스트렉스 뭐 기구로 해서 당겨주고 있어요. 저것도 20kg 두 개에 10kg짜리 연판 하나 꼽았나? 20kg 두 개 꼽았나? 하여튼 이것도 이제 진짜 무거워서 요즘에 제가 이제 땡길 때 힘이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치팅을 좀 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땡길 때. 근데 되게 운동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영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영상에는 약간 치팅을 쓰면서 마지막 세트에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운동 이제 이렇게 중량 치기 전에는 조금 정적으로 좀 잡아주면서 수축이완을 할 때 이제 날리는 구간 없이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는 제가 담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최근에 또 운동 패턴을 바꿨어요. 조금 더 정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에 뺏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던지지 않고 꽉꽉 잡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만 저렇게 살짝 치팅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이제 로우로우. 와 이제 로우로우 요것도 이제 굉장히 느낌 좋은 운동이죠. 저것도 20kg 원판 하나, 10kg 원판 두 개 꼽아서 총 한쪽에 40kg로 해서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잡고 상체를 조금 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상체를 조금 많이 움직였죠. 예, 조금 이제 템포에 맞춰서 요거는 이제 상체를 조금 동반을 하면서 이제 운동 수행을 해줬는데 좀 많이 움직이네요 제가 보니까. 항상 영상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나는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모션이 가서 이게 반동을 조금 많이 썼네요 제가 봐도. 예, 조금 더 저기서 원래라면 조금 더 정적으로 운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로우로우까지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해머 스트렝스 랩풀 다운으로 이제 와이드로 좀 넓게 잡아서 새끼손가락 라인에 걸고 그대로 이제 상부 근육 타깃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당겨주고 완전히 어깨를 뽑아주는 느낌으로 살짝 반동을 치팅을 쓰면서 저 이제 삼다수 형님이 뒤에 만져주면서 와 이렇게 던져도 닌 진짜 뒤에 잘 먹는다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제 반복으로 당겨서 이제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안 당겨질 때 한 세네 개 정도는 이제 보조를 받고 이제 수행을 조금 더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날레 이제 덤벨 풀업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많이 이제 광배근 쫙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마지막이라서 스트레칭 느낌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덤벨을 뒤로 보냈을 때 손목에 걸어놓고 뒤로 보내면서 이제 하반신 살짝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쫙 늘어나거든요 광배근이. 그래서 쫙 이제 전체적으로 늘려주고 그대로 다시 모아주고 네, 저렇게 해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오늘 되게 희한한 게 제가 원래 최근에 운동이 진짜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진짜 체형이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날개 이제 그 광배근이 옆으로 팍 빠지더라고요. 오늘 희한하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운동을 이제 너무 잘하고 상다수 형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 있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역시 이제 뭔가 좀 멘탈적으로나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근데 삼다수 형님하고 운동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지 않았어. 운동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운동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감자에 스리라차 소스 좀 뿌려서 소금 살짝 뿌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항상 이제 밥 먹으면서 좀 유일한 낙이 먹방을 보거나 아니면 트포이님 채널을 보면서 이제 흑인들 이제 운동하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시합 이제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밥 먹는 게좀 낙이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제 감자를 아주 맛있게 야금야금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란도 있고요. 이제 닭가슴살도 있고 저렇게 해서 이제 먹어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운동 패턴을 좀 바꾸고 식단을 조금 변경을 해봤고요. 그리고 항상 늘 하던 공복 유산소도 일단은 뺐어요. 지금 조금 이게 몸이 잘안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뭔가 운동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몸도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시합을 한 3개 정도를 지금 뛴 상태여서 몸에 데미지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게 해도 해도 어려운 게 보디빌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해도 해도 어려운 게. 그래서 오늘 삼다수 형님하고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형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형님도 시합을 뛰었고 3개 선발전 이런 것도 다 뛰었던 사람이고 미스터 코리아도 뛰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될 때는 조금 더 기분 좋게 그리고 조금 더잘 쉬어주고 몸이 하는 말을 최대한 잘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나 할때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고 이게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늘 먹던 대로 먹는데 몸이 안 나오고 자꾸 떠 보이고 수분이 차 보이고 이러면 자꾸 뭔가를 더 넣게 되고 자꾸 유산소로 밀어붙이게 되고 먹는 걸 줄이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과감하게 공복 유산소를 안 해봤거든요. 유산소를 아예 빼봤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운동이라는 게. 형님하고도 아까 통화를 했지만 이 운동이라는 게참 어렵고 해도 해도 모르고 해도 해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모르는 게더 많아지는 게 특히 다 보디빌딩인 것 같아요. 이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영양이나 휴식도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걸 빨리빨리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찾아야 되고 하니까 정말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탄산수 하나 딱 까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참. 아, 저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죽어버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게 또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의 브이로그로 전체적인 영상에 나레이션을 한번 입혀봤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식의 방식도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괜찮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는데 PT가 있어가지고 PT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